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따제가의 주한주입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제품 할 건데, 이세 가지 제품이 제가 어제, 아니다, 그제 해봤는데, 좀 너무 3시간 안에 하기가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연할 거고, 제가 순서를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시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 일단 트로피칼 롤에 들어가는 크렘 파티시에르 디종 패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시트들을 만들 거예요. 근데 크렘 파티시에르 디종 패션을 먼저 만드는 이유는 이 제품이 아무래도 디종 패션 워치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굳힌 다음에 롤에 넣어주시는 게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해서 이걸 먼저 만든 다음에 다른 제품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렘 파티시에르 한 다음에 빅토리아 굽고, 그 다음에 서머포레누아 굽고, 그 다음에 롤을 구운 다음에 롤을 말 예정입니다. 저희가 롤에 들어가는 코코넛 잔두야 몽떼는 미리 만들어 왔어요. 이것까지 제가 시연을 하기에는 좀 많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말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 만들어 온 상태로 휘핑을 해서 이따가 롤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렘 파티시르 디종 패션부터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우유, 그리고 설탕 A, 그리고 바닐라 빈까지 같이 냄비에 계량을 했어요. 요거를 끓여줄 거고요. 제가 여기다 노른자 좀 넣어. 그거 안쓸 거예요. 노른자에다 넣어줘. 얘는 설탕 그리고 롤크림에 들어가는 설탕 B, 콘스타치를 잘 섞은 뒤에 노른자랑 섞고 크렘 파티시에르를 끓여줄 겁니다. 이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크렘 파티시에르랑 다르게 저희가 잔두야를 같이 넣어서 섞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쫀득한 식감에 크렘 파티시에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초콜릿이 들어가다 보니 크렘 거기에 들어간 디존 패션이 좀 양이 많더라도 그 수분을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노른자와 전분 설탕은 기포를 내지는 않으시고요. 그냥 잘 섞어주세요. 우유는 확실하게 끓여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끓으면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휘핑해 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냄비에 넣어서 바로 불에 올리겠습니다. 종종 크렘 파티시에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불이 너무 세면은 덩어리가 좀 빨리 져서 약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식감이 우리가 원하는 식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강불 정도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덩어리가 되지만 금방 연결됩니다. 연결이 되고 나서도 확실하게 호화를 시켜줄게요. 여기서 확실하게 호화를 시켜주지 않으시면 날밀가루 맛이 나요, 반죽에서. 광택이 돌고 팡팡 터지는 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 확인하시고 버터를 바로 넣어줄게요. 채치잖아. 저랑 4년 가까이 4년 넘게 일한 친구인데 손발이 잘 맞아요. 이거를 이제 버터가 다 녹으면은 바로 잔두알 넣어서 녹여줄 거예요. 아, 잔두알 넣기 전에 채 먼저 거르겠습니다. 잔두야에 코코넛 가루가 덩어리로 있어서 체에 거를 때 같이 걸러져요. 그래서 얘는 체에 거른 다음에 잔두야를 넣으셔야 돼요. 일반 초콜릿 넣으실 때는 다 섞은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확실하게 다 긁어서 잔두알을 넣을게요. 연주씨, 얼음. 하시기 때문에 좀 칠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빵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되면 약간 식감이 좀 많이 부드러지더라고요. 뭔가 찰기 있는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믹스는 여기서 초콜릿이 다 녹으면 디존 패션을 넣을 건데요. 디존 패션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끼면 매끈한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주걱에 묻어서 잘 안 섞인 부분이 있으면 잘 긁어서 얼음물에 바로 받쳐줄 거고요. 얘는 한 25도까지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크렘 파티시에는 완성했고, 제가 코코넛 잔두야 몽떼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다른 시트를 넘어갈게요. 코코넛 잔두야 몽떼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나슈 몽떼라는 거는 초콜릿 크림인데 미리 이제 바믹서를 해서 유화를 식힌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전날 보통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생크림을 데우고 잔두에 넣고 젤라틴 메스를 넣은 다음에 바믹서를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생크림을 끓이고 얘를 만약에 좀 생각보다 내가 좀 빨리 써야겠다 싶으면 이 생크림을 다 데우지는 마시고요. 잔두야 양만큼의 생크림만 데우세요. 그리고 나머지 양은 찬 생크림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유화를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찬 생크림 들어가서 빠믹서 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온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만들어서 뭐 오후 늦게 쓰시던지 뭐 그렇게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젤라틴 메스는 저희는 이탈 젤라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의 비율로 끓는 물을 넣어서 한번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한 번 더 녹여요. 그런 다음에 냉장고 굳히고 그거를 이제 떼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만드시면 일주일 안에는 쓰시는 게 좋고, 이렇게 좀 단단한 크림을 만드실 때 조금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정말 소량만 들어가도 충분히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젤라틴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롤이기 때문에, 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젤라틴 메스 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네들이 다 빠믹서가 된 뒤에 좀 한김 식은 다음에 럼이 들어갈 거예요. 럼 넣고 2차 빠믹서하고 표면 랩핑하고 냉장 보관하시면 괜찮으세요. 그렇게 했다가 다음날 이제 휘핑해서 사용하면 되고, 저는 이걸 만들어 왔어요, 오늘 양을. 그래서 이건 이따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롤을 할 거예요. 롤은 마찬가지로 별리법을 사용하고요. 노른자랑 설탕 A를 같이 휘핑할 거고, 그리고 흰자랑 설탕을 머랭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코코넛 가루는 저희가 따로 계량을 했고, 박력분은 채칠 거고, 이 롤 시트에서 이제 보시면은 설탕량이 좀 다른 제품들보다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짜는 롤이기도 하고 좀 더 퐁신퐁신한 식감으로 완성시키는 비스킷 롤이거든요. 근데 흰자향에 비해 설탕비가 반보다 좀 더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머랭에 신경을 써서 완성도 있는 머랭을 완성을 딱 시켜주셔야 나중에 짤 때 기포가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죽어버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아는 그 식감이 아니고 좀 질깃질깃한 식감의 롤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포를 잘 내고 가루를 넣고 신속하게 섞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노른자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설탕 A를 넣겠습니다.
후자도 올릴게요. 제가 흰자가 양이 적은데 키친에이드 물 좀 써서 처음엔 좀 손으로 설탕은 세 번에 나눠 넣을게요. 은주 씨, 롤 시트 네. 짤 거 준비해 줄래? 틀이랑? 네. 거랭은 아까 제가 거의 한 80% 이상 올라와서 좀 내려가지고 기포를 쪼개고 있고요. 노른자도 이제 다 올라왔고 섞기만 하면 되고요. 저희가 그 아까 전에 가루를 세쳐놨어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는 코코넛 가루 같은 경우는 같이 계량을 하셔도 어차피 체에 걸러지기 때문에 밀가루만 채치고 코코넛 가루는 같이 섞어만 놓으시면 되세요. 얘는 좀 힘이 있는 머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좀 단단해요. 근데 얘보다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조금만 더. 큰 주가 없어요. 어디요?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쓰는 거. 나 그거 먼저 주워. 머랭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게 올라와요. 하지만 버글거리진 않게요.
교환 정도만. 얘는 가로만 딱 안 보이면 바로 스톱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머랭은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주걱에 있는 거 싹싹 긁어서 다 같은 형태가 되게. 눈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작업해주세요. 얘가 남을 거예요, 반죽이. 근데 만약에 내가 작업하다가 안 남는다, 그럼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좀 많이 기포를 죽였거나 반죽을 많이 하게 되면 묽어지면서 가벼운 식감을 잃게 되니까요. 좀 반죽이 많이 남았는데 저게 이제 3분 뒤면은 오븐에서 나올 예정이고 식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바로 몽떼를 휘핑하겠습니다. 몽떼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만들어 왔고 저희는 페클린 코코넛 잔두야를 사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코코넛 몽떼는 이렇게 흐르지도 않아요. 보시면 단단한 상태로 굳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저녁에 사용하시게 될 때도 꼭 이런 상태가 돼야 얘가 사용하기가 훨씬 좋아요. 아니면 분리가 날 수 있습니다. 휘핑하면서. 코코넛 몽떼에 럼 넣어야 되죠. 다 들어가 있어? 얘는 휘핑을 해줄 거고요.
두 가지 크림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크렘 파티시에르. 이게 단단한 상태로 굳은 상태예요. 얘가 묽어지면 이제 주룩주룩 흐르는 그런 물이 완성될 거예요. 이건 오늘 아침에 손질한 망고인데 얘가 이렇게 잘 익은 망고는 겉에가 약간 갈변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껍질, 얇은 막 같은 껍질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손님들한테 가서도 이렇게 갈변이 되진 않아요. 봉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내려서 뒤코를 정리해 줄게요. 뭐가 올려요? 거예요? 롤. 이렇게 엉겨붙는 단단한 크림으로 완성을 시켜주셔야 되세요. 잠깐 냉장고 넣어놓을게요. 1분만 더 할까요? 다 둘 다 꺼낼게요. 괜찮아, 둘 다 꺼내도 돼. 약하게, 약간 꺼내놓고 얘 하나씩만 해줘. 뒤집어줘. 얘를 둘째로 있을까요? 둘째로 있어요? 다른 데다 둬야 될 것 같은데? 저기다 둬. 잠깐 주자. 1분 타이머 어디다 놨어요? 그거 해놨어? 아 진짜? 그러면은 30초만 있다 꺼내자. 망고는 저희가 안에다가는 하나치의 망고를 넣을 거고 파인애플이랑 망고를 넣고 나중에 데코용으로 사용하려고 더 잘라놓은 거예요. 네, 냉동실에 잠깐 넣어놓을게요. 냉동실 열어줘. 시트들이 다 오븐에서 나왔어요. 이제 식힐 거고 저희가 포레노아랑 빅토리아는 미리 시트를 구워왔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이따 아이싱을 시연할 거고요. 제가 식으려면 한 진짜 한 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해올 수밖에 없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망고 롤 저거 이제 롤 시트는 아마 금방 식을 거라서 그걸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컨벡션 오븐이라면 165도에서 170도 사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컨벡션 오븐으로 원래 가게에 컨벡션 오븐밖에 없어서 그 제품을 많이 만들어 오다가 지금은 데크 오븐을 한번 바꾸고 다른 오븐으로 바꿨는데 이게 컨벡션으로 구우시면 아무래도 좀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시트가. 그래서 뭐 카스테라 롤이나 이런 건 진짜 특히나 더 차이가 나고 포레누아 뭐 이런 제누아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바람으로 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조금 비율을 안에 뭐 수분을 좀 추가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제품 하시면 좀 건조하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뭐 물이나 아니면 우유 같은 거 좀 추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 산철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예, 네, 그냥 바로 하셔도 되세요. 대신에 이거는 보관은 진짜 뭐라 해야지? 바로 직전에 만드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손님들한테 저희가 드릴 때도 생체리 같은 거 들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꼭 당일에 드시거나 다음 날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리를 끓이셔도 되는데 체리 퓨레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향이 한번 날아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봄에 끼리실 넣으시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체리 퓨레도 들어가고 일반 봄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끼리실까지 넣으면 다른 제품에 끼리실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셀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만약에 뭐 샹티에 있는 걸 좀 줄여서 봄에 섞으셔도 되게 맛있어요. 시트는 한번 시건지 볼게요. 진짜 금방 식겠다. 1분만 더 시킬게요. 그러면은 과도 있을까요? 카라카드. 저희가 있네. 안에 넣을 거는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6등분을 해서 넣을 거라서 미리 잘라 놓겠습니다. 이게 망고 겉에 살짝 이렇게 막처럼 있는 게 우리는 껍질을 깠지만 이런 게 이제 입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저희가 제거를 했어도 가끔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뭐 망고 껍질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하신 것 같다 이러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된장도 넣어줘. 냉동실에서 시트 꺼내주세요. 오케이. 다 식었습니다. 파인애플도 손질해왔는데 과수기 되면 이렇게 금방 갈변이 되는 것처럼 후수기 되면 갈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 너무 후숙이 안 된 걸 사용하게 되면 근데 손님들이 바로 아세요. 그러니까 좀 후숙이 덜 됐으면 오늘 굳이 제품을 안 만들더라도 좀 후숙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됐어요? 롤은 완성되자마자 바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한참 뒤에 마시면 겉이 다 말라서 다 찢어져요. 이렇게 롤이 완성됐고요.
뒤집어서 주머니 좀 담아줄래? 롱때를 먼저 빨겠습니다. 이때 너무 시트를 누르지 마시고요. 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공을 만들어서 완성을 시켰는데 여기서 누르시면은 의미가 없게 돼요. 전체적으로 피는데 중앙만 살짝 볼록하게 남겨주시고요. 모두 같은 두께로 완성될 수 있게 크림 파티시에르 짜겠습니다. 과일을 올려줄 거고요. 연주씨, 나 파인애플 조금만 더 꺼내줘. 맞아, 크림 파티시에르를 짜줄 건데요. 사이사이에 약간 채워주는 느낌으로 짜주세요. 좀 평평하게 이제 말 건데요. 기둥을 살짝 한번 보세요. 제가 잘 골고루 넣었는지. 그래서 안 됐으면 여기서 한번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과일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시면 진짜 어느 부분만 많이 들어가거든요.
각봉으로 밀어가지고 한번 모아줄게요. 만약에 여기서 크림이 조금 묽게 됐다면 아마 여기 옆면으로 크림이 다 나올 거예요. 테이핑을 하고 그리고 롤 하실 때 여기 아랫부분이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시죠? 얘는 가능하다면 다음 날 자르시는 게 좋고요. 적어도 3, 4시간 정도는